골프를 쭉 짜서. 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오, 오. 뭐라고 쓰는지 맞춰봐. 오, 뭐라고 쓰지? 뭐라고 쓴 거게? 오키 사랑해. 헤이 예쁘다. 이걸로 물풀로 그림도 그릴 수 있어. 그런 다음에 이렇게 딱 붙이면 짜잔 잘 붙지. 어? 오, 이 식용 글리터로 물풀 젤리를 만들어서 먹을 수 있어. 아, 진짜 먹을 수 있다고? 어, 진짜야. 한번 해볼까? 키키키 귀여워 미키. 키키키 귀여워 미키. 먼저 깨끗이 씻은 컬러 액체풀 통에 물엿을 넣어줍니다. 물엿을 짜주고. 이 통은 깨끗이 씻고 소독까지 한 거예요. 핑크색 식용 글리터를 넣어서 컬러 액체풀 색깔을 만들어줄 거예요. 반짝이 식용 글리터를 넣어줍니다. 이거 먹을 수 있는 거라서 괜찮아요. 섞어줍니다. 우와 우와 신기해. 소용돌이 친다? 이 안에? 오, 우와 섞을 때 되게 신기하다. 맞지? 짜잔! 진짜 반짝이 풀처럼 됐지요. 근데 여기다가 더 재밌게 하려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아?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 안에다 팝핑 캔디를 넣는 거야. 팝핑 캔디를 넣으면 팝팝 튀면서 되게 재밌을 것 같지 않아? 꿀젤리에 팝핑 캔디? 이것도 세계 최초 같은데? 팝핑 캔디 넣으면 생각해보니까 입에 이렇게 먹으면서 아! 톡톡 튀면서 너무 재밌을 것 같아. 키키키키오 미키. 이걸 이제 얼려주면 끝! 오케이! 짠! 이제 풀이 잘 됐을지 너무 기대된다! 두구두구두구두구 열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뿌! 어? 뿌? 응? 양갈래? 어, 오비키 있네. 오리온은 없어, 뿌? 오리온? 지금 태권도 못 봤는데? 왜? 아! 이거! 어? 컬러 액체풀? 응. 태권도 학원에서 오리온이 풀을 빌려줬는데 걔가 까먹고 가버려서 내가 돌려주러 왔어. 뿌. 오, 야 착하다. 뭐해? 뿌. 뭐하고 있었냐? 야, 내가 이 컬러 액체풀을 3초 만에 먹을 수 있는 액체풀로 만들어볼게. 응? 먹을 수 있는 풀로 바꾼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아, 진짜 진짜 진짜라니까? 내 말 믿고 3초만 딱 눈 감아봐. 후,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알겠어, 한번 해봐라. 뜨면 안 된다. 하나, 둘, 셋. 뜬다. 너 또 이상한 장난 치는 거 아니지, 뿌? 아니야, 아니야, 눈 뜨고 봐봐. 자, 이제 이 풀, 먹는 물풀 젤리로 바뀌었어. 오, 이만큼 짠다매. 오오오오오. 진짜 풀을 먹었잖아. 너 미쳤어. 야, 야, 양갈래. 야, 양갈래, 너 괜찮아? 어, 너 괜찮아? 어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괜찮니? 갑자기 쓰러졌어. 어, 반장아. 야, 너 괜찮아? 괜찮아, 나 씻은 듯이 나았어. 야, 양갈래, 너 괜찮지? 이번엔 남반장 속이는 거야. 너 정신 차려, 양갈래. 아, 어, 아, 재밌겠다. 뭐가 재밌어? 야야야, 내가 진짜 재밌는 걸 보여줄게. 진짜 놀라운 걸 보여줄게. 놀라운 거? 그게 뭔데? 이게 지금 물풀이거든? 봐봐. 이게 물풀이란 말이야. 이걸 접어서 여기가 붙는 거지. 어, 물풀이지. 그런데? 내가 3초 만에 먹을 수 있는 풀로 바꿔볼게. 3초 만에? 야, 너 또 이상한 장난 치려고 그러지. 아니거든, 아니거든, 아니거든. 너 또 뭐 3초 동안 눈 감아라 한 다음에 생크림 빡 얼굴에 던지려고 그러지. 내가 언제 그랬어? 또 그 정도까지 장난 안 치거든. 아니거든, 아니거든, 아니거든. 맞아, 진짜 아니야. 그래, 그럼 진짜지. 어어어, 진짜 딱 3초 만에 이거 먹을 수 있는 젤리로 변신한다. 눈 감고 3초! 3초 센다! 고마워!
이게? 뭘? 이걸 먹을 수 있다고? 똑같은데? 어, 잘 봐. 쭉 짜서 꿀젤리처럼 먹을 수 있지. 맛있어. 어, 짜네. 다시 봐도 이상해. 왜? 아, 풀을 먹었어 진짜. 야, 남반장. 반장이 기절했다. 야, 되게 신기하다. 이거 꿀젤리처럼 만든 거야. 물엿이랑 글리터 섞어서. 나도 깜빡 속아서 놀랬잖아. 야, 너 진짜 별걸 다 한다. 이게 진짜 획기적인 방법인데?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몰래 이렇게 먹을 수 있어? 아무도 의심 안 해. 키키키키오미키. 맞아, 선생님 눈에 안 걸릴 수 있어. 그거 참 좋네. 좋지 좋지? 좋아! 오늘도 신나게 물풀 젤리 만들어서 속이기 키키키 키오미키. 아우 진짜 대성공. 저기 뭐야, 오비키 편지 있잖아? 부럽잖아 뿌. 우와, 제주도에서 보내주신 이 바이온 오키님 감사합니다. 아, 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계속 뿌가 나오네. 뿌 제 유행어예요. 저도 모르게 자꾸 뿌가 나와요. 습관처럼 뿌. 그래도 뿌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뿌. 누구 뭐가 들었을지. 우와, 오, 제일 마음에 들어. 사랑해요. 오 마이 비키. 우와, 진짜 좋다. 이거는 팝이시잖아, 수제 팝이. 수제 팝이. 우와, 그림 진짜 잘 그린다. 우와, 이렇게 잘 만들고 싶다. 남의 말랑이. 우와, 이거 너무 귀엽잖아요. 우와, 우와. 남의 이거는. 우와, 포켓이다. 여기다가 이런 팔찌 같은 거 넣는 거잖아. 딱 좋다. 종이접기도 엄청 잘하잖아. 대단해. 와, 오마이비키님에게 4학년 안녕하세요. 저는 4학년 김하윤 오키예요. 4학년 김하윤 오키님 반가워요. 반가워요. 저는 오마이비키를 구독자 10만 명 때부터 본 오키입니다. 진짜 옛날부터 보셨네요. 10만 명 때부터? 우와. 저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오마이비키 영상을 보면서 난리납니다. 우와,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날리는 거 대성공. 대성공.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 올려주세요. 사랑해요. 김하윤 오키로부터. 오,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사랑해요. 사랑. 오키님들 저한테 팬 편지와 말랑이 랜드박스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10월달 말까지 오는 것만 제가 영상에서 읽어준다고 했잖아요. 그 이후로 오신 분들은 제가 사진 찍어서 그 다음에 영상 뒤에 붙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는 택배로 보내지 마시고 이메일 주소, 여기 밑에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팬아트나 팬레터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편지를 저한테 사진 찍어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영상 뒤에 사진으로 올려드릴게요. 왜냐면 택배로 보내는 건 돈도 들고, 그리고 택배 보내러 우체국이나 편의점까지 가는 거 너무 귀찮잖아요. 좀 더 편하게 보낼 수 있는 이메일로 사용해주세요. 다시 한번 이메일 주소로 사진 찍어서 팬아트나 팬편지 보내주시고, 보내주신 편지나 팬아트는 영상 맨 뒤에 사진으로 올려드릴게요. 너무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